있어갔는데, 솔직히 그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구원투수로 나선 김병준 혁신비대위원장이 지난해 교수 시절 때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접대를 받아서 갔는데 솔직히 그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그 대회를 주최했던 그 대표께서 그 범위를 넘지 않는 그 법의 범위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 또한 저는 모르죠. 그래서 한번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가 바로 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선출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전해드리자마자 곧바로 골프 접대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태민 변호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작년 8월이에요. 네. 당시에 이제 강원랜드 대표인 함승희 전 의원이 당시에 대표였고 김병준 교수를 비롯한 여러 사람은 프로암 경기대 초청을 했다는데 골프 치고 기념품 주고 밥까지 먹었는데 총 118만 원이다 이렇게 올 3월에 네. 강원랜드 내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제보가 간 겁니다. 네. 그래서 강원지방경찰청에서 내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한 4개월 정도 내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네. 접대 비용 100만 원 이상의 형사 입건 대상인데 그렇죠. 일단 당시에 접대를 했던 함승희 당시 대표는 뭐라 그러냐면 야 뭔 소리야 한 68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서 뭐가 118만 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 네. 함승희 당시 대표죠. 다 합쳐서 60만 원밖에 안 된다. 위법이 아니다라는 얘기고 네. 김병준 위원장은 무슨 얘기냐면 아니 내가 오라고 해서 골프 친 건데 가서 내가 야 이거 캐디 피 얼마입니까? 이거 골프 피 얼마예요? 이거 밥 얼마짜리입니까? 어떻게 네. 다 물어봐요? 내가 그 100만 원 넘지 어떻게 알아요? 라는 이제 얘기를 김병준 위원장이 하는 거고 네.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뭐라고 그러는 거냐면 아니 이게 뭐 어려운 수사도 아니고 당시 네. 영수증까지 다 덜보면 금방 나오는 건데 올 3월에 이걸 한 거로 4개월을 이걸 내사를 하다가 위원장 떡 치판과 그 다음날 빠방 하고 터뜨리는 건 뭔가 이거 자유한국당 흠집 내기 아니냐라고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상식적으로는 사실 경찰의 주장이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4인이 골프를 치잖아요. 보통 네. 100만 원 정도 들죠. 근데 1인당에 118만이라는 거는 단순 계산해도 아무리 기념품이나 뭔가를 넣었다고 해도 식사도 포함이 되겠죠. 식사를 얼마짜리를 먹어야지 30 골프 치는데 선물 뭐 기념품. 15만 원에다가 그러면 한 100만 원짜리 선물을 받지 않으면 저런 계산이 상처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 네. 더더욱이나 지금 그 제보를 받은 것이 3월인데 지금 수사한 것도 이상하고 무엇보다 그 프로암 대회라고 할 때는 초청받은 사람이 김병준 그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뿐만 아니라 전직들을 주로 초청했다는 거예요. 전직 감사원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당시 프로암 대회에 다 초청을 했습니다. 왜? 당원랜드가 그 도박으로 돈을 번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다 쇄신하기 위해서 전직을 거친 사람들한테 이걸 우리 기업이 이런 기업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취지로 한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118만 원을 접대를 받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네. 하이원 골프장이 좀 좋은 골프장이긴 한데 이게 서울에서 좀 상당히 멀잖아요. 강원도 저 정상에 네네.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이 캐디피나 이런 것이 비용이 그 그린피나 이런 것이 뭐 그렇게 높진 않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함승희 대표가 68만 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그쪽이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은 있어요. 이제 프로암 대회 할 때 보통 그 초청받은 사람들끼리 라운딩을 하는 게 아니고 네. 그 멤버 중에 이제 프로 선수가 네. 한 명이나 두 명이 같이 플레이를 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 이제 그 사람들의 비용을 사실은 이제 같이 치는 사람들이 내는 그런 턱이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그런 비용까지 예를 들면 강원랜드 쪽에서 다 계산을 했다고 했을 때 이제 그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형식이 이제 그런 형식이라는. 자, 김성태 원내대표는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이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받고 경찰 내사 중이다라는 사실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면서 아주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모신 어제 그렇게 불가피하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그런 기사가 나왔어야 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뭐 이제 막 출발하는 상황에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이런 위법성 논란이 터져나와서 굉장히 당혹스럽겠어요, 김병준 위원장도. 그러니까 까먹이나 이제 배 떨어지는 걸 수도 있는데 자유한국당 쪽은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충분히.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뭐 엄청난 수뢰 사건이면은 예산한테 4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는데 네. 이거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골프 한번 친 비용 계산하는 거. 영수증이랑 그거 다 보면 되는 거지. 이걸 뭐 얼마나 60만 원, 118만 계산하는 게 뭐가 이렇게 어렵겠습니까? 네. 막 지금도 경찰이 입문한 사람도 금방 수사할 수 있을 건데 이걸 네. 4개월 하다가 오늘 딱 나왔으니까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뭐 그렇게 의심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100권 양보해서 글쎄요. 자, 이게 만약에 팩트가 118면을 맞다고 해서 김영란법 위반으로 결정 난다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뭐 그냥 이게 사실 구속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벌금형 정도 사안인데 네. 그냥 벌금 내고 비대위원장 계속 하면 됩니다. 뭐 이거 정도 사안 가지고 비대위원장의 뭐 도덕성에 흠집에 나가지고 먹칠에 돼가지고 비대위원장의 역할을 못하고 할 정도의 중한 사안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몸통은 지금 비대위원장으로서 당을 어떻게 살리느냐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자 비대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자마자 직후에 우리 허만섭 차장이 김병준 위원장을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비대위원장 네. 선출되기 바로 직전에 예, 인터뷰를 네. 했습니다. 예. 자, 그때 글쎄요. 그러면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할 때 뭘 얘기를 할지도 대충 좀 짐작을 하실 수 있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김병준 위원장은 지금 한국당이 지금 거의 이제 무너지기 직전인데 네. 이 문제가 무엇이냐, 왜 이 당이 이렇게 됐느냐 이것을 갖다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치의 문제다, 가치의 부재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의 부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집권 여당 같은 경우에는 상생과 평화 뭐 이런 가치를 그 국민들한테 완전히 인식을 시켜줬기 때문에 예, 웬만한 잘못이 있어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상당히 그 호감을 얻는 이런 상황인데 그에 상반되는 보수 쪽의 어떤 가치라는 것은 경제 성장이라든지 안보라든지 이런 것인데 네. 이것이 좀 이제는 많이 식상해졌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런 퇴색된 가치를 좀 더 이렇게 또 활성화시키고 더 좀 매력 있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가치가 필요하고 또한 네. 부정부패 이미지가 굉장히 큰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상쇄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결심이나 가치를 보여줘야 된다. 뭐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 자리에서도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 지향적인 인적 청산은 반대다라고 했습니다. 과거 지향적인 측면에서의 인적 청산은 저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새로운 것을 내놓고 그 새로운 것을 기준으로 삼을 때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새 좋은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입각해서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다 없다를 시스템이 그리고 이 당원들이 또 원내 구성원들이 저는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병준 비대위원장 인적 청산에 대해서는 말을 매우 아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허만섭 차장과의 신동화 인터뷰에서 식물보수, 자유한국당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똑바로 직언을 했습니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 여당이 야당을 비판하면 아 저런 가치들 때문에 비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게 실제 가능성이 있든 없든 간에 가치 실현 가능성이 있나 보고 근데 이미지나 가치를 점유하지 않고 있는 데서 그 가치를 점유하는 쪽을 갖다 비판을 하면은 이것이 그냥 대안 없는 비판 내지는 빈정거림 이런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 그냥 실망을 준단 말이에요. 새롭게 추구해야 될 가치가 뭔가 이런 것을 좀 더 분명히 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일관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허만섭 차장,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에는 가치라는 게 없다. 조금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좀 쉽게 좀 해석을 해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그 안보라든지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것에 어떤 그 대안이 되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미래적인 어떤 가치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 네. 그래서 계속 지금 뭐 수구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순실 사태로 대비되는 어떤 보수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부패하다 이런 이미지가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환골탈태할 수 있는 어떤 그 혁신 적인 어떤 행동이랄까 그다음에 어떤 비전이랄까 이런 것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래서 보수라는 것이 무엇을 지향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어떤 투명성
예, 그리고 이런 그 공정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가 오히려 진보보다 낫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이나 판단이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네.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저런 부분이 결국 이제 인적 청산이라는 부분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김병준 위원장도 이른바 가치와 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정치의 언어를 바꿔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네. 그러한 부분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같이 하기 힘든 거 아니냐라고 지난달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던데, 그런 등등을 본다면 저러한 변화를 결국 구현해야 될 사람은 사람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은 예를 들면 저런 부분에서 아, 무슨 철학과 가치가 중요해, 밥 먹는 게 중요하지, 예를 들면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다수라고 했을 때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정한 저러한 이념과 노선이 정립된 이후에는 필연적으로 시기와 어떤 방법의 문제일 뿐이지 인적 청산의 문제가 대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준비된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소식, 오늘 2위로 꼽은 이야기입니다. 하나 보시죠.